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의 놀터 컨셉은 최대생. 최대생. 원래는 그 뭐지? 그 캠퍼스 룩이었어요. 캠퍼스 룩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 저는 최대생 룩. 너무 잘 어울, 일단 추리닝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최대생 룩. 아, 근데 좀 덥네요. 좀 버프하자, 그냥. 너무 덥다. 어머, 속옷이 진한 색이구나. 그래요, 우리 최대생. 아, 됐다. 자,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딱히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시켜 먹는 게 비빔밥이 맛있더라고요. 아니, 채소를 또 이렇게 뭐 하나하나 살라고 하면 남고 뭐 하고 그래서 아, 그래 차라리 시키자. 시켰습니다. 5개 아닌데 4개인데 하나가 덜 들어갔어요. 더 넘쳐가지고 일단 4개예요. 날치알 비빔밥 4개입니다. 바꿔놔야 되나? 딱 하나 더 먹을게요. 5개 먹을게요. 자, 보시면 호엔준이라는 곳에 시켰는데요.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시켜 먹는 곳인데 되게 맛이 자극적이에요. 된장찌개 맛이 아주 자극적이에요. 굉장히 맛있어요. 날치알 비빔밥 5개 시켰고요. 35,000원. 그리고 우삼겹 된장찌개 2개 시켰습니다. 11,000원이고요. 우삼겹이 아니라 이거 차돌 같은데, 고기가. 아무튼, 그리고 후식은 커피닛 상면대점에서 머랭 골드 키위 케이크 가져왔습니다. 2호, 44,000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꺼야겠네요.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추가시킨 건 없는데, 일단은 저는 참기름은 추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참기름은 많이 넣어야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참기름을 조금만 더 살짝 참기름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셔도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다 썼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이게 손으로 비벼야 될것 같아가지고 열일한 라오스 그릇이다, 진짜. 5개도 되겠다. 4개 적다. 잠깐만요. 맞아, 5개. 아니, 넘칠 것 같아서 안 넘치겠다. 근데. 너무 비주얼이 너무 진짜 비빔밥이 대서와가지고. 고추장은 일단 먹어보고. 이게 계란도 다섯 들어가 있고 채소가 부추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 뭐죠? 그 이거 고사리도 들어 있고 콩나물도 들어 있고요. 날치알이 들어 있고요. 날치알이 꽤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침 나온다. 침 나온다. 제가 지금 첫 끼거든요. 원래 저 목요일도 원래 밥을 먹긴 먹는데 오늘은 안 먹었어요. 이끼로 나와주고 주유소 가득이라뇨. 에이, 그 참기름 그거 조금 더 넣은 거야. 조금 더 넣었어. 참기름 많이 넣었어요? 직접 끓이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 따라올 수 없는 맛이에요.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이 맛을 이상하게 따라올 수가 없더라. 이거 진짜 여기 된장찌개 맛 진짜 강해요. 가끔씩 되게 강한 걸 먹고 싶을 때 여기서 시켜요. 고추장을 좀더 넣어도 될것 같네요. 잘려나? 언니 김장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 넣어도 될 것도 같고 넣어도 될 것도 같고 일단 간을 좀 봐야겠다. 아니 내가 김장하는 거 같네 진짜. 오늘 나름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산채 비빔밥을 해주세요라는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고기가 좀 들어가네. 날치알도 들어가고. 그건 좀 양보해 주세요. 저도 비빔밥 양보해 주니까. 원래는 낙지 먹고 싶었는데, 낙지 비빔밥 먹고 싶었는데. 침 나오네. 안 넣어도 될것 같다. 충분히 짜 보여요. 소스만 먹어볼게요. 안 싱거워, 안 싱거워. 고추장 안 넣어도 돼. 충분해, 충분해. 오늘 비빔밥 맛이네요. 맛있다! 날짜 너무, 자, 비볐습니다. 촉촉촉.
역시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참기름 맛이 그냥 고소하네요. 됐어요. 자, 비주얼 무거워. 비빔밥 비주얼. 언니 흰옷 조심하세요. 에이, 빨면 되지요. 자, 오늘 천천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더운 이유는 뭐죠? 날씨가 더워진 것 같아요. 오늘 나갔다 왔는데 지금 날씨 더워진 것 같아. 좀 있으면 에어컨 틀 것 같아. 김치는 집에 있는 배추김치는 우리 종갓집 김치, 그리고 요거 깍두기는 여기서 보내주셨어요. 아, 같이 먹으면 맛있는데 비빔밥은 진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승님 오셨다. 언니 티가 너무 이쁘네요. 이거 잠옷으로 파는 옷인데 바지랑 세트로 해가지고 이거 H&M인가 뭔가 거기 샀어요. 잔입 까미데 드림브. 여기 진짜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된장찌개 진짜 자극적이에요. 아니, 비빔밥 소주 어디 갔나요? 아유, 제가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럼 나름 되게 경건한, 오늘 경건한 날이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너무 쓰지매끔한. 여기 오셨네. 고추장 진짜 세 개, 네 개만 먹어도 딱이다. 적당해요. 고기랑 같이. 약간 청국장 맛 나네. 맞아요. 이거 청국장 맛 나요. 살짝. 나 미안합니다. 물가지된 모살. 오늘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집에서? 어머, 양화대경님께서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경건하게 우삼겹 된찌를 먹는. 아, 일반 된장찌개를 먹을 걸 했나?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세차 했어요. 어, 맞아 맞아.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세차하기 딱 좋은 날씨죠. 언니, 엄마랑 초밥을 먹고 왔어요. 엄마랑 데이트 하셨네. 아, 메뉴 관련 또 제가 더보기란에 보시면 또 자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캠핑, 지금 언니 캠핑하는데 언니 먹방 보고 남친이 된지를 땡긴다네요. 남자친구랑요? 맛있는 거 드세요. 와, 이동이 오셨네. 김치. 근데 날치알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날치알 들어가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오도오도 터지는 맛도 있고. 침대랑 한몸이에요? 창문이라도 열어두시지. 날씨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미쳐 부겄네. 진짜 놀러가고 싶어서. 떡볶이 먹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되게 진짜 맛있다. 연남동이나 이걸 마포 쪽에 사시는 분들 혹시 시킬 일 있으시면 한번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세상 장적이요. 아, 팔에 멍들었더라고요. 왜 멍든지 모르겠어요. 어디 부딪혔겠죠? 근데 저는 어디 부딪혀도 막 아, 아파 막 이런 적이 별로 없어서 기억이 잘 남질 않나 봐. 아, 뒤에 누가 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상 오늘의 놀토 의상은 최대생. 이 정도면 아팠을 텐데요. 기억이 전혀 없는데? 제가 그리고 무릎 같은데 막 요런데 되게 잘 부딪히거든요. 저도 하도 많이 부딪혀가지고. 아니 오늘 반팔 입으셨네요. 이제 반팔 입어도 될 날씨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 주면은 여름일 것 같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대요. 이제 긴팔을 못 입겠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어디 갔는데 반팔 입으신 분들 많던데. 아 근데 또 저녁엔 추우니까 겉에 옷은 항상 챙기셔야 돼요. 내일은 비빔밥 먹어야겠어요. 밥하기 귀찮아요. 집에 있는 것들 다 이게 쏟아 부어가지고. 솔직히 고추장이랑 아무것도 반찬 없어도 고추장이랑 계란 무침이랑 참기름만 있어도 맛있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다른 채소 안 들어가도 그것만 들어가도 맛있어. 그죠? 참기름 듬뿍 해가지고. 아 우리 덕에 또 이거 비빔밥 먹었네 또 오늘. 아니 반팔 입으니까 좀 날씬해 보여요? 근데 기립발이 있어가지고 팔에 좀 길어 보여가지고. 기립발. 오 맛있어. 아유 티가 잘 안 날 뿐이 살은 엄청 쪘습니다. 10kg 이상 쪘어요. 10kg 이상. 오 한입이 한입이네요. 결국 고기가 들어갔네요. 에이, 여기에선 이해해주세요. 아니 두부 먹어주세요. 제가 아직 배가 안 부르니까 두부를 먹겠습니다.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있어. 아니 뭐 순두부라든가 촌두부는 진짜 좋아하는데. 비벼 먹으면 맛있어. 두부인지 모르고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 비빔밥에 이게 두부인지 모르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냥 먹으면 근데 너무 많이 넣었나? 그래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모르고 먹어야 돼. 애 같다. 뭔지 모르고 먹어야 돼.
그래야 맛있어. 편식 하지 말고. 어? 밥이 뭔가 증식한 것 같아. 오늘 요즘에 더워서 입맛이 없어요? 그럴 때는, 입맛 없을 때는 시원한 물회 어때요? 물회? 물회 먹으면 나 입맛 약간 돌던데? 물회 맛있던데? 약간 새콤 달달하고 그냥 칼칼한 게 맛있잖아요. 두부 맛이 나네요? 두부 맛이 나긴 나네요? 섞었는데? 물회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 다른 데는 물회가 안 팔아? 물회는 포항 물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는 날치 비빔밥이 어디 있을까 찾아봐야겠어요. 근데 오늘 또 근데 쉬시는 날이라 다들 놀러 가시고 다들 좀 왜 야외 나가셨나? 두부한테 그러지 마세요 언니. 맞다. 아 두부. 이쁘다, 두부 이쁘다. 어, 깜짝이야. 골드키 케이크 기대돼요? 저도 진짜 몇 개월 만에 먹는 거라 너무 기대돼요. 오늘 심지어 일단 한 입만 먹고 왔었어. 커피니 가가지고 친구랑 가가지고 친구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언니 저도 저녁에 비빔밥을 해먹었어요. 근데 비빔밥은 진짜 입맛 없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맛이 될까 궁금하네. 언니 배고파요. 이제 저녁시간 드신.. 이제 저녁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식사 안 하시는가요 저녁? 오늘은 치팅데이로 하자. 응? 쉬는 날인데 그래도 네 이성아님 팬입니다. 우리 오빠 오늘의 TMI요? 오늘 TMI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커피니 갔다는데 케이크 픽업하러. 그럼요. 연휴가 기니까 이번 연휴 때는 치팅데이지. 아 인성의 라이프님 감사합니다. 티셔츠 보여주세요. 이뻐. 근데 이거 일반 티셔츠 입긴 있는데 이거 잠옷으로 나온 거예요. 바지랑 세트로. 이 피자 모양 바지 있어요. 반바지 해가지고 이거 H&M 거기 샀어요. 근데 목이 잘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빠니까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되던데.
속옷이 다 비쳐요. 노림수인데. 노림수예요. 더러워요? 많이 더러워요? 이렇게 비추는 몰랐어. 두 명이 비추니까 갑자기 좀 많이 밝아지네. 평소에는 안 보이는 채. 오이. 언니 스트레스가 풀려. 언니 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노림수인가? 아무도 그 누구를 위하진 않아.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노림수. 그 누구도 바라지 않았던 노림수. 에이, 밥이나 먹읍시다. 수요 없는 공급이래. 어머. 아, 소리아님이 또 감사드립니다. 아, 맛있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도 아까 땀 나더라고요. 카페인이 갔다 왔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은데 땀이 나던데. 역시 한식이 최고죠. 요거 아침대에서 시켰어요. 호앤준이라고 더보기를 보시면 좀 제가 또 가게 이름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밥도 맛있지만 꼭 된장찌개를 시켜드시라는 거. 굉장히 맛있어요. 아, 이 그릇이요. 이 그릇은 라오스 놀러가 사왔다 왔어요. 사갖고 왔어요. 와, 그래도 트렁크에 들어가가지고 다행이었어요. 갖고 들어올 뻔했네. 이게 비빔밥 맛. 딱 이 그릇 보자마자, 아, 이건 비빔밥용이다. 딱 느꼈어요. 요건 비빔밥이다. 언니 때문에 붕어 싸먹고 중독이 되었어요. 맛있죠? 전 옛날보다 맛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팥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붕어 싸먹고 예전에 비해서. 저는 그래서 더 비율을 잘 먹고 맛있던데. 뭔가 이상한 대답인데? 언니는 결혼 생각은 있으십니다. 비혼 주인 아니세요. 매님한테 프로포즈 거절 당하시는 중이실 뿐입니다. 프로포즈를 이렇게 승낙해도 이상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비빔밥 솔직히 이렇게 시켜 먹지 않아도 전 GS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던데요? 전 솔직히 말해서 비빔밥 이거보다 그 비빔밥을 더 좋아합니다. GS 비빔밥 알죠? 저는 진짜 그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 진짜 옛날에 진짜 많이 먹었었어요. 아, 차라리 그걸 할걸. GS 비빔밥 진짜 맛있던데? 아니야. 아니야. 열린 사회니까, 프로포즈 잘 받아서 이상할 건 없죠.
양이 작잖아요. 얼마죠? 김밥이? 주인수는? 한 4천, 4천, 4, 5천 원 하나? 아니 이거 100만이네요. 그러니까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요즘에 100만이 돼서 되게 좋아서 두근두근 거리는 게 아니라 아 그날 뭐 먹지? 이 생각 때문에 요즘에 진짜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늘은 뭐 먹지부터 그것도 당연히 고민하고 100만 때 뭐 먹지? 요즘에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아 100만 때 뭐 입지? 뭐 하지? 어떻게 재밌게 해드리지? 요즘 계속 그 생각밖에 없어요. 가슴이 도곤도곤도곤. 지금 있으면 100 먹을 것 같은데 도곤도곤. 드시고 싶은 거 주세요. 뭔가? 뭐 먹을지 두근두근. 우리 케이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메시지 몰리걸 들어도 이게 눈으로는 다 읽고 있어요. 입으로 내뱉지 못할 뿐. 너무 의미를 주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근데 그게 제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원래 뭐 한다고 이렇게 막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뭘 먹을게 이런 쪽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실 거야. 아 버블 바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래도 칭찬분이네. 저 정도도 안 걸어도 되겠다. 오늘 다 놀러 가셨네.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약간 살이 붙어가지고 이뻐지고 있나? 말도 안 돼. 0777님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화여대 콘서트 가시나요? 아니요, 못 가요. 배 없어요. 문세현님이랑 한 입만 대결해주세요.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문세현님은. 아니 날씨에 많이 씹히냐 물어보셨는데 겁나요. 진짜 많이 씹혀요. 이게 지금 고추장하고 섞여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날치알 밭 씹을 때 계속 씹혀요. 아는 맛이 더 무거운데 무섭죠? 그죠? 무거워. 많이 무거워. 아 케이크 먹고 싶다 빨리. 이것도 좋지만 아 케이크 먹고 싶어. 거의 다 드셔 가시네요. 배가 차시는가요?
나름 밥 다섯 그릇 아니에요? 저 원래 한 4인분 먹으면 배쳐요. 저는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유심히 좀 제가 원래 뭐 얼마큼 먹는지 잘 챙겨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니네 몇 인분 드세요라고 할 때 난 몇 인분을 먹지 잘 몰라요. 체크를 잘 안 하니까. 근데 한번 그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그냥 한 4인분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비빔밥 5개예요. 잡채 20인분은 그거는 반찬으로 먹어 20인분인 거지. 다섯 개면 5인분이나. 에이, 솔직히 비빔밥 하나 먹으면 배불러요? 에이, 그건 아니다. 1.5개 정도는 먹어야지, 그래도. 그렇게 따지면 한 3인분? 케이크 하나 먹으니까. 보통 사람 배불러요? 근데 더 먹을 수 있잖아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빵 빼 따로 밥 빼 따로 있잖아요. 다 인정? 귀여워. 그래도 그건 인정했어. 밥 빼 따로 빵 빼 따로 한다니까 또 그건 인정이래. 언니 오늘은 비빔밥만 드실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많이 먹는 날은 웬만하면 다른 걸 잘 못 먹습니다. 배가 불러서. 배불러요. 진짜요? 밥 많이 먹으면 배불러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집에서 하는 비빔밥 먹는 거랑 바깥에 사 먹는 비빔밥을 먹으면 이게 뭐가 좀 달라요? 아, 창문 열어놔가지고 뭔가 빨리 꺼져요. 똑같은 밥일 텐데 왜 그럴까? 뭔가 헛배 이유가 뭘까? 근데 느낌이 다르죠. 집에서 진짜 똑같이 비빔밥을 해먹어도 조금 먹어도 든든한데 유난히 밖에서 먹는 밥은 좀 배가 빨리 꺼지는 것 같아요.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점 아니에요? 나만 그랬다? 집에서는 더 많이 넣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인정할 수 없네. 주위에서 먹는 밥도 삐질 거죠, 빨리 거죠.
학교 급식도. 언니 전 퇴근길에 버스 안에서 보고 있어요. 오늘 출근하셨구나. 근데 오늘 출근하신 분들 많지 뭐. 서비스직이라든가 뭐 이렇게 빨간날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봐 양주 아까 전에 희한하게 집에서 요 정도 까득 차면은 나중에 요 정도 남으면 그래도 아 어느 정도 배가 찬다 그러고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양이었는데도 희한하게 배가 많이 안 차. 뭔가 공기를 넣었나? 공갈밥처럼. 며칠 전에 여기서 밥을 먹고 되게 배불렀었는데. 그래서 님들은 이 황금연휴인데 뭐 먹어요 집에서? 뭐해 먹어요? 궁금하네. 주말에 뭐해 드실 거예요? 뭐 밖에서 사 먹지만은 못할 거고 다음에 쿡방도 해야 되니까 장어 먹으려고요? 아 집에서 해 먹는 거 월남쌈 해 먹어요? 월남쌈? 언니 따로 잡채 해먹었어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참기름 넣어야 될 텐데. 단식을 10일째 한다고요? 밥을 단식을 10일째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뭐 먹고 살아 그럼? 소고기 구워 먹어요? 잡채? 언니 팟타이를 해서 드셔주세요. 팟타이 하기 쉬워요? 그쪽 요리는 한 번도 집에 해본 적은 없네? 수육? 아, 수육 안 하신지 오래됐다. 수육 한번 해먹을 때 됐죠? 많이 더워지기 전에? 쏘리 언니, 감사합니다. 맞아, 이건 얘기 한번 해도 되겠다. 행정안전부라고 유튜브 치시면 저랑 문천식 씨랑 이렇게 코로나19로 피해받은 농가를 위해서 홈쇼핑처럼 약간 했거든요. 그거 한번 많이 봐주세요. 좋은 일이에요. 점심에 비빔밥 먹었는데 언니 먹는 거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비빔밥은 솔직해요. 아침 점심으로 먹어도 괜찮은 느낌? 조성모도 할 생각 없으신가 봐요. 남문 남았어요? 언니 혹시 몇 시간 공복 가능한가요? 저 배고픈 거 되게 잘 참아요. 약간 즐기기도 하는데 공복 상태를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대요. 어떤 분들은 그 당이나 이런 혈압 쪽이 좀 이렇게 낮거나 그러시면 당이었던 것 같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안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았었어요. 예전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 많이 했었거든요. 살 쪽쪽쪽쪽 빠졌었어요. 예전에 등산 갈때 항상 공복 상태에서 갔을 때, 와, 그때 살 진짜 많이 빠졌는데. 체력도 진짜 좋아졌어. 허언증, 와. 누구랑 갔었지? 윤희랑 갔었네. 윤희가 알 텐데.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내려와서 엄청 먹어. 내려오면 세상에 너무 우악스럽게 먹어요. 와, 그때 내려와서 먹는 그 묵무침이며 고기며 뭐, 어우, 그런 게 엄청 맛있었죠.
입맛 없으신 분들은 공복 상태에서 등산 한번 하시고 내려오시면 입맛이 쭉쭉 돌으실 거예요. 입맛 없는 거 그거.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장난 아니죠. 그것 때문에 등산합니다. 맞아.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등산을 하죠. 언니 공복이라는 단어랑 어울리잖아. 근데 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초반에 살이 많이 안 쪘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공복 상태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전 공복이 조금만 유지만 되면 살은 좀 빠지거든요? 근데 옛날에 사진관 다닐 때는 공복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을 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거의 못 먹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와서 한참 공복하다가 먹방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유, 아 진짜야. 진짜요.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둔 지가 얼마나 됐더라.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복 상태가 아니라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점심도 먹고, 점심도 많이 먹고, 저녁도 많이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일 안 하는 것부터. 와, 혼자 만드시네요. 와, 대박. 사진관 이후로 몇 킬로 쪘나요? 그때 이렇게 17킬로 찐 거라니까요? 저도 일하고 나서 4킬로 빠졌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일하면서 계속 먹을 순 없으니까. 언니 턱 안 아픈가요?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또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나 사진관에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사진관 그러니까 다른 사진관 말고 우리 사진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먹었었는데? 아닌갑다.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나 사진관에 있을 때 진짜 하루 종일 먹었는데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잘못 알았네요. 취소. 아무튼 저는 공복 상태가 있으면 괜찮아요. 살이 좀 빠지니까. 요즘에 배고픈 날이 별로 없어. 항상 뭘 먹어가지고 큰일이네. 잘수없는 말투. 비빔밥은 살이 안 쪄요? 어, 뭔가 기적의 논리인데? 어머, 소들법. 비빔밥이 살이 안 찐다라. 어, 마지막에 두부 맛이 굉장히 진하게 나네. 원래 바로 구매해야겠네, 오늘. 단무지로 쑥싹쑥싹 먹어야 되는 건데. 고추장 부렸네.
오늘도 깔끔하게 먹었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명량한 햇살이님.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사 먹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먹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케이크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